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좀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공, 저위기시절약 공덕을 쌓고, 저 초라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수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화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45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연습 없는 시, 시장 진입은 죽음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공덕을 쌓자. 어제, 어, 혼조세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하나씩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 네, 실적 아, 요거는 실적은 페이크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 미리 많이 낮춰놔요. 그리고 나서 예상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 거기에 부합됐다 안 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예, 부합되는 게 많죠. 어, 그래서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프.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음, 요거, 제조업은 계속 부러지고 있고, 위축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요 보시고요. 네. 음. 자, 이런, 뭐, 내용도 있네요.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실적 주시하면 혼조세. 네. 구글의 반독점. 네. 자, 3M 6.3%.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예상한, 페이크의 실적도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상황도 좀 체크하시고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선물 상황은 살짝 강보합. 네. 네. 묵 스탠리, 최근 강세가안 믿는다. 네. 거리량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간단합니다. 예. 네. 음.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뭐, 침체 감수할 거라는 그 억울을 자꾸 끄는데, 자, 버피 지표 상당히 고대평가되있고요 네. 어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비율 200에서 지금 100으로 내려오는 여정이 있고, 네,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이제 9월 달부터죠. 네,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150, 140대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소형주들은 다 무너졌어요. 네,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비율은 100%까지 내려온다. 왜? 과거 역사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 그 다음에, 단기 지표, 탐욕 지수, 어제랑 비슷하죠? 64, 63, 네. 중립, 네. 다 이게 부러져야 됩니다. 왜 부러져야 되냐? 저이 상황을 보시면, 항상 60 넘어간 상황이었으면, 야, 말씀을 드렸듯이, 네. 보시면,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기술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쌍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락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 폭락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S&P 500이나 나스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A 주시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 드디어 멈췄죠? 하람이, 예. 예, 2주째 저점 형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죠. 61.8%.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보나치 룰은 자연의 이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면 완전히 큰코 다칩니다. 그냥 선쭉 꺼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고요. 자 달러도 그렇습니다. 자 저점 고점, 네 얘는 50%. 그래서 워낙 강세는 조금 이상 현상이다. 왜? 네, 억지로 많이 민 느낌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게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우리나라. 네 저쪽 장개들 따라갑니다. 달러 위안, 네 그다음에 유로 보시면 얘도 50%. 그죠? 네 빼돌렸고 이제는 서서히 어떤 어,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올 상반기 예, 잘 보시고요. 아래 사이버도 거의 끝 끝에 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내려갈 일이 남았고 날씨가 좀 따뜻하고 어, 미국이 조금 죽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달러 약세를 보이니까 얘가 올라온 것 뿐이지 여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래서 유럽발 에, 위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유가는 살짝 조정을 주는 것 같지만 80달러 유지 네, 이더리움 네. 자, 살짝 올라왔지만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 시장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1월 효과라 그래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형, 현상인데 박스권이죠. 얘도 박스권,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 상단 쪽에 있지만 앞으로 상황들 예의 주시하시고 아까 네, 어, CNN 지표를 보셨듯이 박스권이 하단. 여기가 이제 붕괴되면 엄청난 크러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선물 상황인데 살짝 강부합으로 바뀌었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이상 치고 못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국채 10년물,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자, 3개월 물은, 네, 4.7 지금 반영하고 있죠? 네, 2년물 4.2. 예, 네. 그래서, 3개월 물과, 예, 상당히 심한 역전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거는, 예, 조짐이 안 좋은 거죠. 네, 원래는 얘가 따라가요. 누구를? 예, 네. 정책금리를 따라가는데, 이제는 2년물도, 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내려오고 있다. 잘 보시고, 자, 5년물 마찬가지죠. 자, 30년물, 네, 내려오고 있죠. 자, 금리차. 네. 금리차도 또 내려오고 있네. 10년물하고 2년물. 자, 10년물하고 3개월물. 자, 30년물과 지금, 네, 5년물. 네. 그래도 플러스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 지금 역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고, 조만간, 자, 이런 일들이, 네. 여기 있는 이 일들이 발생이 된다. 예. 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올라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죠. 네, 대부합닷컴 버블. 네. 레이먼 사태. 그다음에 팬데믹 상황은 없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이번에 올 버블. 예. 그래서 하우징. 자, 부동산. 부동산 서브프라임은 안 터지지만 <laughs> 그거 왜 있게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예, 제조업에서도 터지고 그다음에 예, 이익에서도 엄청난 이익감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플루얼 예, 고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예, 이거를 보시라고 예, 계속 반복해서 보여 드리죠 우리 채널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죠 예, 결국엔 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잘 보시고 자하이드 정크본드죠 예. 얘는 지금 현재 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안 나온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 상반기 중으로 20달러 쪽으로 도달하게 되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 에, 이게 에,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널뛰기가 되게 심하죠. 그러면 결국엔 어, 연준이 목줄을 조이면 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무슨 사태? 예,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어디서? 한계 기업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음.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는 건데, 아주 끈질기죠. 엄청나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현재 18.4달러, 앞으로 19달러, 20달러를 어, 넘나들면 이제는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갈 것이고요. 이제는 올라올 일만 남았죠.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올라오면서, 여기 20달러, 정거점들 다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완전히 다굴러가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하나의 엄청난 트리거가 될 것이고. 자, 버블. 버블. 현재 붕괴 중. 자, DJI. 비교했죠. NDQ. 그 다음에 NDQ, RUT. 네. 비교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요런 저점들이, 의미 있는 저점들이 붕괴가 될 때, 이런 크러쉬가 나온다. 이게 1929년과 2000년, 지금 어, 버블이 크죠? 큰 버블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모습이고, 현재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리 보여준 게 이거다. IPO. 네, 엄청난 버블이 생겼고, 중소형주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돈나무 언니, ARKK. 네. 혁신이 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샀는데 망했죠 그 흐름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지금 못 올라온다는 얘기는 유동성 이 일단 공급이 안되고 안되고 있고 그러면 얘가 나락으로 가는 그래서 20달러가 붕괴되는 그 지점을 보고 있다 네잘 보셔요 음. 그래서 중소형주 붕괴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대형주가 이제 무너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보시고요. 자, 이거는 주택 부업을 한번 해먹었고, 그죠? 지금 또 해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워낙 유동성이 세니까 반등이 세게 들어왔는데,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고 반등 줄때 거래량이 줄는 걸 봐서는 어때요? 네,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 B, 파. 그러면 플랫 패턴으로 지금 내려올 확률이 있고요. 자, 얘는 10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예, 그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고점 대비 90% 빠졌고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빠질 예, 얘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천천히 빠지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올 버블, 주택, 자, 주식, 채권, 코인, 네, 모든 버블이 붕괴가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등을 안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못 넘죠. 네. 만약에 얘가 여기 고점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생긴다면, 네. 저도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바라보겠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못 가고 있어요. 이유는 네,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항이 무시무시하지요. 네. 이여선 200일선도 필요 없고요. 추세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저항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다. 거래량 안 들어왔고 완전히 이 상승은 페이크였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나시닥백 변동성입니다.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네, 계속 간을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 지금 요거 요기, 음, 요 위치. 계속 그 자리에서 종가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자, 뭘 보고 있다? 네, 폭락을 보고 있는 거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걸 조심하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음, 왜? 그 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횡보 쭉 하다가 갑자기 튀기 시작해요. 이게. 여기도 지금 횡보 쭉 하다가 올라갈. 최소 어디까지? 40까지는 갈 것이다. 그러면, 자, 나스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저점을 깨버린다. 네. 그 다음에 어제 끝난 상황도 보면 하람이, 네. 돌파 못했죠. 전고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박스권. 네. 이 박스권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어그로를 끌죠. 상승으로 간다. 바닥은 쌍바닥. 다중바닥을 하고 지금 저점을 이제 다졌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다중 고점이 있는데 박스권인데 돌파 못하고 있다. 거래량 안 들어온다. 이거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게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그냥 박스권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세력은 연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시장은, 특히 증시는, 네. 네, 엄청난, 뭐가 있다? 예, 네, 피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 방향 아래고요. 그죠? RSI, 제가 고점 거의 형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더 가더라도, 자, 페이크 모션이 나와요. S&P 500처럼. 여기 돌파했다가 지지하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내려오는.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수 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죠? 못 넘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 추세는 살짝 넘는 것처럼 하지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아요. 이렇게 되면, 자, 추세 돌파했다. 이렇게 되려면, 예. 추세 돌파하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를 지지하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 흐름. 이때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먹죠. 예. 요런 n자 패턴을 그리게 되면 네, 살짝 인정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점의 저항.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흐름을 보여야지만 간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유유 하락 삼각형. 그러면 아까 네. CNN 지, 지수에서도 보셨듯이 네. 그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이게 폭삭 하는 거예요. 전저점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 저점을 이탈한다? 뭐예요? 예. 네. 고점 대비 반, 그 다음에 61.8%, 70%까지 열어놔야 된다. 진짜 재수없으면요. 4,000m로 또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죠. 언제? 예. 네. 내년 6월 달에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월봉에서 RSI 46. 아직 멀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에, 5개월째, 6개월째 지금 박스권인데 요거 조심하셔요. 박스가 이탈하는 순간 네, 엄청난 폭등과 폭락이 있다고 어, 혹자는 얘기하지만 이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 어, 반등이 더 세게 나오면 저는 땡큐죠. 왜? 그만큼 하락이 더클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그로를 끄는데, 자, 누가 맞을지는 앞으로, 아, 1년 반 지나면 다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밑으로. 최소 어디까지 간다. 6,800까지는 갈 것이다. 특히 나스닥. 잘 보시고요. 네. 진짜 재수 없으면 4,000 밑에까지 갈 수도 있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어제, 네, 엄청난 내용들을 적어 놨고, 이따 오전 11시경에 살짝 어, 다 하는 거지만 좀더 어, 어, 폭락에 대한 얘기를 좀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반도체 지수 못 올라갔죠. 야, 보세요, 200일 돌파하다가 실패했고 돌파했죠. 그 다음에 지지까지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가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고점이 문제죠. 예.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RSI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결국엔 최소 횡보를 하고 어더 이상 상승은 조금 무리지 않나? 그러면서 보시면 뭐죠 자, 고점 저점 되들림 38%에서 50% 근처까지 고점. 네. 요거 보시면 돼요. 거래량 안 들어왔고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죠? 네. 자, 파동상으로 자, 요게 A파, 그다음에 B파. 자, 좀더 가든가 아니면 멈추든가. 그러겠죠? 그다음에 C파. 네. 이 상황을 네, 그래서 좀더 가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최대 갈수 있는 범위, 여기서 멈추고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익혀두시고, 네,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네, 파동론자입니다, 파동론자. 그래서 반대체지수 가는 것처럼 하죠. 저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차피 파동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얘는 천선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고영과그 다음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잘 보시면 지장이 잘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이 추세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200여선도 벗어났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걸려있죠. 추세. 거래량 안 들어왔고, 예. 그러면, 앞으로 조금 거시기 하다. 예. 그래서, 이 급락을 대비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딱그 위치에 있네요, 지금. 음. 자, 뭔지 모르지만, 예. 3500 붕괴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요거 내려오는 시나리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다우, 마찬가지죠.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한계를 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실제 다우 지수 보시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월봉에서 로그로 보시면 120년 오버슈팅이 됐다가 네 보시면 오버슈팅이 됐다가 네. 이때 저 대공황 때도 보시면 33개월 그죠? 예. 네. 지금도 얘도 보시면 네. 하락 반등 주고 지금 한한 네. 2만 정도 18,000네 거기까지는 보셔야 된다 왜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생겼어 이거 반드시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다. 근데 자꾸 억울할 걸어. 어, 샀어요. 다우를 봐라. 예, 이게 내려오는 차트냐. 당연히 아니죠. 내려오는 차트가. 근데 저는 고점, 저점, 되돌림까지 하고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 만만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네. 나이브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칠 수도 있다 자 크러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러쉬는 이때도 보시면 2000년 닷컴버블 때도 보시면 한 두세 달이면 끝내버립니다 큰거 네? 두세 달 음.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내려왔죠 반등 주고 이제 두세 달이면 큰 네, 하락을 맛볼 것이다 지금 2,900이니까 여기서 100% 빠지는 거는 음봉 두 개면 끝이다. 예,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크게 자14%몇 프로 17% 이러죠. 한번 내리꽂고 이게 이제 A 파. 그 다음에 B 파.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보는 C 파. 동자 C 파는 어때요? 네, 예, 무지막지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예, 폭락을 한번 막 만끽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떤 베이비들은 자꾸 와서 억울을 끌면서 매렁매렁 하는데, 예, 그래 봐야 예, 본인들만 손해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탈출 기회와 마지막 폭락이 남았다고 계속 제가 예,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오늘 10시에 올라가는 예, 또 폭락의 증거를 또 제시하겠습니다. 잘좀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한다? 건강을 챙기면서 공부하면서 예,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고점에서 인버스 잡지 않는 이상은 진입해봐야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시청.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